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민희입니다. 자, 대한 남성과학회 발표에 따르면요, 남성 중에 한 3명 중에 1명은 성기능 장애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굉장히 많은 수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주로 일어났던 장애라면 네. 최근에는 이제 20, 30대 젊은 네. 층에서도 이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는 나이가 적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보통 이렇게 성기능이 저하되면 부부관계는 물론이고요. 네. 또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요. 오늘 자, 남성의 성기능 저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박성훈 비뇨기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발기부전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예방을 위해서 몸에 좋다는 음식, 또 운동,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떠도는데 네. 과연 이게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건지,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오늘 비뇨기과 전문의와 함께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남성의 성기능 회복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남성들의 고민, 성기능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중장년층 남성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을 네. 해봤을 남성 질환을 주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발기부전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발기부전이라고 진단을 하는 건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발기부전은 혈관계 질환으로 생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경은 커다란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혈액을 공급해주는 동맥이나 정맥의 이상, 혹은 그거를 구성을 하고 있는 이제 탱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해면체라는 그 안쪽에 있는 심지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발기부전의 진단은 첫 번째는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발기불능과 부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불능은 네. 전혀 되지 않는 것이고요. 부전은 되기는 하는데 이제 불충분한 경우, 10번 정도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2번 내지 3번 이상 성관계가 이제 지속이 되지 않는 경우, 뭐 중간에 힘이 빠진다던가 아니면 잘 되지 않는다던가 돼도 힘이 없다던가 이런 경우들을 발기부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불능과 부전은 다르군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발기부전이 어떤 건지 진단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 발기부전이 일단 진단이 됐다면 이제 치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고민을 덜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예. 치료법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활 수칙을 먼저 바꾸시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뭐 식사도 건강하게 하시고, 수면도 충분하게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시고 이런 방법들이 있겠는데,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가 없다면은 병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먹는 약, 주사제, 그리고 수술적인 임플란트 치료,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먹는 약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셔서 약국에서 이제 약을 사서 드시는 방법인데, 약을 드신다고 발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충분한 성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발기가 되도록 도와주는 약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혈관 확장제의 일종들입니다. 다음으로 음경 해면체에 약물 주입 주사하는 방법은 역시나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약물을 본인 음경에 직접 주사하는 건데, 당뇨 환자분들이 인슐린 맞으시는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이제 팽창형 발기부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 임플란트랑 마찬가지로 이제 기능이 적거나 떨어진 치아를 대신해 준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 발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에는 굴곡형 임플란트와 팽창형 임플란트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처음 보시는 지금 굴곡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결함이 적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대체로 손을 사용하기 힘드신 분들, 네. 경추 손상이 있거나 소아마비로 인해서 펌프 조작이 불가한 분들에게 주로 굴곡형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이 있겠는데, 손의 조작이 충분한, 손의 힘이 충분하고 펌프를 조작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팽창 임플란트를 받으시는 게 환자분들에게 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플란트는 음경의 감각, 피부, 뭐 피부의 감각, 사정, 오르가즘, 소변 보시는 것들의 기능은 임플란트를 하기 전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들어간 형태 또한 자연스럽기 때문에 다른 치료들에 비해서 환자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이 음경의 크기가 감소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약물이라든지 주사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적극적인 방법 임플란트 삽입술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도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들 중에서도 이 자연스러운 상태와 가장 흡사한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영상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체내에 위치한 음낭에 위치한 저 펌프를 누르게 되면은 음경 내에 위치하는 실린더에 수압이 올라가면서 내압이 올라가면서 네. 발기가 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이 끝나신 후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펌프 위에 위치한 밸브를 눌러서 음경 내에 내압을 줄여주셔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몸속에 그 일종의 수동식 모터가 들어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고 쓰지 않을 때는 편안한 상태로 돌려주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장치들은 모두 다 체내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봤는데 지금 모형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볼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음경 임플란트는 체내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고요. 네. 제가 지금 오른손으로 쥐고 있는 부분이 음낭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낭에 위치한 펌프를 아까 수동식 모터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실린더 내에 있는 내부의 내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린더 네. 내부의 내압이 올라서 발기가 된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용이 끝나시고 나면은 요 위에 위치하는 밸브 부분을 누르면서 음경을 살짝 쥐어주시면은 네. 이제 수압이 내려가서 자연스러운 네.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직접적으로 모형을 보니까 삽입되는 임플란트 이외에 뭐 식염수 펌프까지 지금 안에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수술이 좀 까다롭고 복잡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은 실제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예, 겉으로 보기엔 이제 굉장히 크고 복잡해 보이지만은 실제로 네. 이것들이 물이 들어있는 상태로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네. 물이 다 빠진 네. 상태로 수술하기 때문에 실제 수술할 때는 거의 한 2에서 3cm 정도의 자그마한 공간을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모든 시술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여러 임플란트 시술들과 마찬가지로 수술 전에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어떻게 뭐 변화가 있는가 아니면 뭐 다른 분들과 다른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주의할 상황이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신체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수술한 3일 전부터 보통은 항생제 복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수술을 하도록 이제 저희가 보통 안내를 해드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술 당일에는 내원하셔서 이제 수술 전처치를 한 30분 전에 시행받으시고 수술은 국소 부분 마취하에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이 끝나면 회복실에서 이제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시고 댁에 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내원하셔서 소독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대 중반의 남성분 사연입니다. 3년 전부터 발기가 약해졌습니다. 금방 힘이 빠져서 유지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먹는 약이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저도 임플란트 삽입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 원장님, 이렇게 고령도 임플란트 시술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80대 중반이시면 굉장히 고령이세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뭐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 같은 지병이 없으셔도 네. 마취가 가장 걸리세요. 아. 저희가 이제 전신 마취나 하반신 마취 같이 하반신 마취는 좀 덜한데 전신 마취 등을 하게 되면은 마취 부작용 때문에 간간이 저희가 이제 수술이 힘든 경우들이 많으세요. 특히 팽창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네. 국소 부분 마취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폭경 수술 받으실 때처럼 네. 그 부위만 신경 마취를 하면 되는 거라서요. 네. 역시나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대 중반 환자분이시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으세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이셨어요. 그러시네. 그래서 수술 받으시고 나셔서 진짜 얼굴이 되게 좋으셨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젊었을 때부터 별로 안 좋으셨대요. 그랬는데 이제 임플란트 자체가 워낙 그 내압을 견디는 힘이 좋으니까 네. 강직도가 사실 좋게 이제 자연 발기력보다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은 특히나 강직도에 훨씬 더 만족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네. 약물 치료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따를 수가 있겠죠. 네. 사람마다 좀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네.
나에게는 효과가 좀 약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도 살해자처럼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점차 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네. 뭐 고혈압이나 당뇨, 뭐 아스피린 같은 이런 치료 약물을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러한 분들도 치료가 가능한지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초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지병으로 고혈압이 있고 류머티즘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습니다. 7년 전부터 발기부전 증상이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 점점 효과가 없어집니다. 주사제는 사용이 어려워서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치료 방법 없을까요? 네, 자 이분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님?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류머티즘이 굉장히 심한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손이나 이런 발가락 이런 관절의 구축이 다 오신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주사제는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류머티즘 때문이거나 고혈압 때문에 사실 다른 이유로도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하셔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들은 혈전을 생기는 걸 막기 때문에 피가 잘 멎지 않게 한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내장 수술을 한다거나 내시경 뭐 수술을 받으실 때는 수술 전에 혈전 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들을 일주일 정도 중단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제도 끊으실 수가 없었고요. 네. 그런데 그 음경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몸 외부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수술 후에 지혈이 이제 압박이라는 좋은 지혈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안전하게 지혈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뭐 주사제 사용처럼 복잡한 손의 술기가 아니라 단순한 펌프 사용이었기 때문에 환자분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치료가 됐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발기력이 회복이 돼서 환자분 경과가 매우 좋았던 경우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뭐 만성질환자들도 치료할 수 있다는 부분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봤는데 어떤 분들이 이 임플란트,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대상 살펴볼까요? 네. 팽창 임플란트에는 받기 힘든 분이 거의 없어요. 그 인공심장 판막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판막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혈전 용해제인 와파린 같은 제제들을 복용하실 때는 네. 지혈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건 병원이랑 협의해서 기존 질환이랑 협의해서 이제 약을 중단하면 수술이 가능하고요. 원래는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심근경색 같은 그런 이제 지병이 있으신 분을 대상으로 사실 네. 그런 분들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뭐 암 수술, 특히 골반 내 암인 뭐 전립선암, 대장암 네. 이런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역시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네, 흔히 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발기부전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50대 후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5년 전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아 약을 먹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요. 3년 전에는 심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 이 발기력이 예전부터 좋지는 않았는데 먹는 약은 얼굴만 빨갛게 달아오르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는데 전신 마취는 두렵습니다. 저처럼 지병이 많은 사람도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이분의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혈관 스텐트도 받았고 간경화까지도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지병이 많은 사람도 시술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면 전신마취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간경화가 같이 있으면은 혈액이 응고되는, 그러니까 피가 멎는 응고인자들은 간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네. 간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간경화처럼 떨어져 있으면은 피가 잘 멎지 않아서 수술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네. 그러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국소마취이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그 출혈량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50cc 미만의 안팎의 출혈이 있기 때문에 뭐 큰 동맥이나 이런 걸 건드리지 않고 수술이 가능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는 발기력이 많이 호전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뿐만이 아니라 이 간경화라는 진단 때문에 많이 네. 좀 두려우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가능했다라는 부분들 사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남성분들 성 고민이 있다고 해도 이게 쉽게 털어놓지 못해서 이 떠도는 속설에 의존하게 네.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성 기능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박성훈 비뇨기과 전문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 기능 오해와 진실, 보양식이 정력에 좋다.
네, 성기능장애 오해와 진실 그 첫 번째입니다. 네. 흔히 뭐 보양식, 뭐 뱀, 복분자, 장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력에 좋다라는 말만 들으면 동이 나요. 다 그렇죠.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네. 씨가 마르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의존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네. 자, 원장님, 이러한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그것들이 발기력에 혹은 네. 성욕에 도움이 되느냐? 보통은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좋았다면 약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심리적인 아 내가 이걸 먹었으니까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더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르게 얘기하는 그런 뭐 인삼이나 홍삼이 좋다 이런 것들은 네. 기본적인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네. 전혀 나쁠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냉정하게 판단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기본적인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니까 이것들은 도움이 되지만 네. 나머지 것들은 뭐 속설에 의한 것들은 그냥 기분 탓. 그렇죠. 약간 플라시보 효과인 네.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 오해와 진실 한번 풀어봤고요. 네, 성기능 관련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능 오해와 진실, 발기부전 치료제는 정력제다? 네, 이 발기부전 치료제가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네. 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좀 네. 지정이 됐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쓰시는데 이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에서도 많이 거래가 돼요, 사실. 과연 정력제인가요, 이거? 네. 그 발기부전 치료제는 처음 개발됐을 때 네.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폐고혈압 환자들 대상으로 약물 시험하고 있었는데 네. 폐고혈압은 안 좋아졌어요. 근데 환자들이 약품을 반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 실험실에 막 무단 침입해서 약품을 막 강도를 하는 환자들이 있을 정도로 그랬었어요. 네.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네. 발기력이 좋아졌다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바로 발기력이 좋아진 이유는 혈관 기능을 개선해줬기 때문입니다. 정력제, 정력이 뭔가? 정력은 성욕이라던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스태미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거예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발기부전 치료제는 정력제는 아닙니다. 왜?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는 것이지 성욕이 더 생기게 해주는 약은 아닙니다. 아. 성욕이 있을 때 혹은 성적 자극을 받았을 때 발기가 되게 도와주는 약품이지 아. 그걸 복용한다고 성욕이 생긴다거나 막 정력이 넘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성의 성기능 되찾기 프로젝트 발기부전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임플란트 삽입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아,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팽창형 음경 임플란트는 네. 개발된 지 40년이 넘는 수술입니다. 술기에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입원이 필요 없는 당일 수술입니다. 그래서 걸어 들어오셨다가 당일날 걸어서 퇴원하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수술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음경의 형태가 이전과 거의 유사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사우나를 가시든 수영장을 가시든 네. 타인이 알아보기 힘들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역시나 수술 술기뿐만 아니라 기계 자체, 임플란트 자체에 많은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 펌프의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물을 넣는다든가 빼는다든가 이런 것들의 압력을 높이고 낮추는 그런 기능들에 많은 개선이 있어서 네. 사용 훨씬 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임플란트든 간에 이제 저희가 감염이나 염증이 나는 그런 부작용을 우려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최근에 나온 임플란트들은 임플란트 자체에 항생제 코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생제 코팅이 된 제품도 있고 항생제 코팅을 저희가 실제로 하는 그런 임플란트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안전성이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징들 살펴봤고요. 그리고 전립선암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한 발기부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네. 가벼운 요실금 이런 걸로도 뭐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자,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대 초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5년 전 전립선암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심한 요실금과 발기부전이 생겼습니다. 1년 후 요실금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공요도 괄약근 수술을 받았습니다. 발기부전은 먹는 약, 주사제 모두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분은 약, 주사 모두 효과가 없다고 하셨는데 일단 네. 전립선암 절제술을 받고 요실금도 있고 근데 괄약근, 요도 괄약근 수술까지도 인공으로 받으셨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원장님, 이분 어떻게 됐습니까? 인공요도 괄약근 수술 받고는 네. 요실금은 해결되셨어요. 아. 근데 전립선암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환자는 불편한 게 없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혈액 수치가 높다 그래서 조직 검사하고 암이라 그러니까 수술 받고 나왔더니 발기도 안 되고 소변도 새요.
삶의 질이 확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더 불편한 게 네. 사실 소변이 새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먼저 치료를 받으셨고 네. 물론 수술 후 1년 기다려도 좋아지지 않으셔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던 경우인데요. 요실금이 좋아지시고 나니까 다음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발기부전 치료라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치료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암수술 받고 나신 분들은 되게 이제 심리적인 그런 상처도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우울증도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네. 인공요도 가략근이 미리 들어가 있으니까 본인은 임플란트 수술이 힘든 게 아닌가 네. 우려하셨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임플란트를 같이 시행하는 경우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안전하게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었고 팽창 수술 후에 물론 발기력도 회복됐지만 자신감이 훨씬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가벼운 우울증이 있으셨던 것도 사실 얼굴이 많이 밝아지시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시던 경우였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사례는요. 예후가 좋았던 사례입니다. 뭐 환자의 상태나 뭐 관리에 따라서 예후는 네.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지금 이제 남성의 성기능을 되찾기 위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이 음경이 휘는 페이로니 병이나 발기부전으로 인해서 음경이 크게 감소한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페이로니 병은 그 기욤드 페이론이라고 프랑스 의사가 자기가 이제 발견해서 자기 이름을 붙인 병입니다. 네. 그래서 듀프트리엔시 병이라고 이렇게 손에 인대가 구축되는 네. 병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대가 굳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이 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약이나 주사가 통하지 않고 네. 인대를 절제해주는 방법만이 이제 손의 구축을 풀어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똑같이 음경에도 인대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네. 생각하면. 그래서 음경의 해면체, 백막이라는 부분에 구축이 옵니다. 그래서 음경이 휘고 짧아지는 네. 그런 질환이 페이로니 병입니다. 이 페이로니 병이 발생하면은 뭐 증상이 약한 분들은 약간 정도, 조금 정도 휘거나 30도나 45도 정도밖에 안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심한 경우는 90도 이상의 구축이 일어나면서 발기력까지 약해지는 네.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저희가 페이로니 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페이로니 병과 발기부전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네. 팽창 음경 임플란트 치료가 골드 스탠다드라고 저희가 교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휘는 페이로니 병도 이런 팽창형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서 굴곡이 펴지기도 하고 또 발기부전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초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10년 전 페이로니 병으로 진피 교정술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휘었습니다. 3년 전부터는 발기도 약해졌고 먹는 약도 주사도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페이로니와 발기부전을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피 교정술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원장님, 일단은 이 진피 교정술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인대가 휜다, 네. 굳어 들어간다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운 진피로 대신 붙여서 이렇게 네. 늘려주는 네. 다시금 펴주는 방법인데요. 네. 이게 원래 있던 백막이나 해면체를 잘라내다 보니까 네. 발기력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수술 전에 발기력이 굉장히 좋았던 분들만 가능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잘라내고 붙인 그 자체가 외상이 되어서 트라우마가 돼서 음경이 구축이 더 진행됐던 경우세요. 그러면서 발기력이 더 약해지셨었고요. 그래서 내원하셨을 때는 정말 거의 그 90도 이상, 그 거의 막 직각 이상으로 네. 음경이 휘어지고 또 크기도 굉장히 줄으셨었어요. 네. 그래서 피가 잘 안 가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제 팽창 임플란트를 통해서 일단은 내부에 있는 그 임플란트 시술 전에 내부에 있는 그 딱딱하게 굳은 조직들을 네. 다 부숴주는 네. 그런 작업들을 시행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절차 끝난 이후에 팽창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제 부목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힘이 좋으니까 다시 더 이상 굽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펴주는 그런 이제 치료를 받으셨던 경우입니다. 페이로니 병도 사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서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만족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굳어진 조직을 먼저 끊어내고 거기에 네.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을 통해서 이렇게 강하게 또 지지를 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술 사례를 예우가 좋았던 사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분들이 흔히 그냥 발기부전뿐만이 아니라 네. 좀 큰 고민이 있잖아요. 조루증.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자, 원장님, 조루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발기부전까지 호소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이번에는 네, 그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 후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이 젊었을 때부터 발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조루 수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고 5년 전에는 음경의 크기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현재는 조루가 더 악화됐는데 조루와 발기부전, 음경의 크기까지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해결책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조루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루에는 1차성 조루, 2차성 조루, 뭐 복합성 조루.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루인 사람이 있고 괜찮다가 어느 네. 순간 몸에 문제가 생겨서 조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2차성 조루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런 분들 경우셨어요. 그러니까 발기부전 때문에 조루가 병발한 2차성 조루였습니다. 네. 우리가 원래 성관계의 목적은 생식입니다. 아이를 네.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발기력이 약하면은 대뇌 중추에서 사정을 빨리 하도록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발기력이 약해서 생긴 조루기 때문에 아무리 조루 그 자체만 치료해도 효과가 없으셨던 거예요. 네. 더군다나 발기부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경으로 가는 자극이 줄고 혈류가 주니까 음경 크기도 같이 감소했던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발기부전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조루와 음경의 크기까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는 팽창 음경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했었고요. 당연히 수술 후에는 발기력이 회복이 됐으니까 2차성 조루는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경 크기 또한 6개월에 걸쳐서 점점 호전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다른 확대 수술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였습니다. 네, 이게 감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발기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래서 조루가 생길 수 있다는 원인 네. 분석을 좀 하고 치료를 했던 것이 아주 예우가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혹여나 임플란트 삽입술 때문에 따르는 부작용의 가능성으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네, 어떤 임플란트든 간에 크게 두 가지 합병증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장, 기계 고장나는 경우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염증이나 감염이 있겠는데요. 고장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가 실린더 튜브 형태다 보니까 네. 바늘로 찔리지 않는 이상 거의 고장이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타이어 상상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염증이나 감염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6주간 세균이 많은 그런 저희가 부분들을 피해 주시면은 네. 뭐 성관계라던가 비데를 사용한다던가 대중탕에 가신다던가 바닷물에 들어간다던가 이런 세균이 많은 부분만 피해 주시면 거의 생기지 않는데 치아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생겨서 제거하고 나면은 거의 다시 재수술이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음경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즉시 제거 후에 3개월 정도 시간을 둔 다음에 재수술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부작용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대부분 잘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성의 성기능 되찾기 프로젝트 이번 시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비뇨기과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병원에 방문하셔서 저희가 이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들을 환자분에게 네. 권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팽창 임플란트 같은 수술들은 수술이 위험하진 않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네. 관상동맥 치환술이라던가 아니면 인공관절처럼 난이도가 있는 수술들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고려하실 때는 이를 수술을 집도하는 사람이 비뇨기과 전문의가 맞는가, 수술은 병원에 있는 직원들로만 수술이 진행되는가, 아니면 다른 기구상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지 않고 병원 내에 있는 직원들로만, 병원의 의료진으로만 수술이 진행되는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술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수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수술을 했을 경우에 감염률도 낮고 들어가는 임플란트나 실린더의 크기가 더 크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의 숙련도가 사실 마취 방법에 결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나 국소 마취를 통해서 수술이 진행되는가, 그 부분 또한 한번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박성훈 비뇨기과 전문의와 함께 발기부전으로 인한 남성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꼭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상담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법을 찾으셔서 건강도 되찾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자신감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선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